여러분 모두 치킨 좋아하시죠? 토막난 닭고기에 양념을 한 뒤 밀가루나 전분 등을 묻히고 끓는 기름에 튀긴 요리, 치킨입니다. 역사적인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이면 치킨집의 주문량이 폭주하고, 치느님,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치킨이 있다 등 치킨과 관련한 드립의 개수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킨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 다 때려치우고 치킨집이 나을까? 실제로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결국 모두 치킨집으로 이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치킨집 창업수는 상당하죠. 이러한 치킨집 창업 현황이 지역 민생경제 현황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자영업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업종은 창업률도 높지만 폐업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특히 치킨집은 자영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창업업종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창업이 쉽지만 매출액은 타업종과 비교해 낮은 편으로 생존이 쉽지 않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20년간 치킨집 개폐업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00년대 초중반에 매년 1만여 개 이상,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2002년에는 무려 1만 3,707개의 치킨집이 전국적으로 개업하여 지난 2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정치 단계에서 총 영업업체 수는 8만 5천 개에서 9만 5천여 개에 머물고 있으며 개폐업은 8천 9천여 건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죠. 처음 폐업이 개업을 앞지른 것은 2013년으로 2015년 이후는 지속적으로 폐업이 개업보다 많아지면서 쇠퇴 단계에 접어듭니다. 지역별 치킨집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현재 영업 중인 치킨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이며 인구 대비 치킨집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놀랍게도 서울이 아닌 전라남도 여수시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네요. 치킨집의 개폐업 수와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8개의 특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지역 내 업체 수가 적어 업체 한 개당 인구 수가 많은 곳으로 개폐업의 변화가 크지 않은 부족 유형, 개업 건수가 많으며 새로 개발되거나 창업 기회가 큰 신도시 등에 해당하는 성장 유형, 개업 건수는 많지만 업체 한 개당 인구가 적어 더 이상의 신규 개발은 부담스러운 포화 유형, 업체 한 개당 인구 수는 적은데 개업이 많아 그만큼 폐업도 많은 경쟁 유형, 경쟁으로 인해 개업 대비 폐업 건수가 많아지면서 지역 내 업체 수가 줄어드는 도태 유형, 경쟁이 지속되면서 지역 내 업체 수 자체가 줄어들며 업체 한 개당 인구 수가 많아지는 쇠퇴 유형, 업체 한 개당 인구 수도 적고 개폐업의 변화도 크지 않아 균형을 이루는 안정 유형, 개폐업의 수가 많지만 인구 수도 많아 신규 창업의 진입 장벽이 낮은 불안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지역별로 고정되는 것이 아닌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이는 그 지역의 민생 경제가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시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고는 지속적 안정상태에 해당합니다. 안정유형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로 인제군뿐만 아니라 많은 농촌지역이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에는 성장지역으로 2008년부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해 성장하는데 농촌이었던 지역이 개발을 통해 성장하면서 치킨집도 함께 성장유형으로 진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경쟁 유형을 지나 도태 유형에 들어서고 있는 지역인데 이외에도 많은 구도심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활력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으로 이로 인해 치킨집 영업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김제시 외에도 많은 지방 중소도시들이 도태에서 쇠퇴 유형을 지나 안정 유형까지 진입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차이도 확연히 드러나지만 도시 지역 내에서도 변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치킨집의 지역적 생멸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며 지역의 현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치킨집의 개폐업 데이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물경제 지표로서 활용하여 지역의 자영업자 이슈 진단 및 생활경제 모니터링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종합하여 드러나는 지역경제의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